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명월 국민학교. 국민학교 명칭 오랜만이죠. 근데 이곳이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아주 멋진 공간이 되었거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국의 초등학교, 국민학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요. 이쪽으로 나무 사이에 살짝 숨겨져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는 책 있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네. 이제는 핫한 관광지가 된 만큼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옆으로 보이시죠? 학교 운동장 그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이곳에 나들이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명월국민학교 포토존입니다. 공식 포토존. 그래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네. 학교 건물로 들어가면 카페인데요. 카페로 한번 가볼게요. 정겨운 학교 복도가 나옵니다. 커피 반, 소품 반 해가지고 반이 나눠져 있네요. 소품 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제주 여인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소주잔도 있고, 동백 컨셉의 다양한 것들. 머리띠도 있고, 어머, 너무 귀엽다. 다양한 제주스러운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 학교로 들어온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쪽에는 갤러리반이 있거든요. 갤러리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명월 국민학교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명월리의 모습일까요? 어머, 이 그림 너무 좋다. 뭔가 명월리, 밝은 달이잖아요. 그 명월리의 옛날 모습. 옛날에는 이곳에서 저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이 피아노의 비밀은 발에 있대요. 발을 이렇게 눌러야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저 오래된 피아노의 비밀까지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가 아니고 초등학교 세대거든요. 이곳 명월국민학교는 입장료가 따로 없는 대신 카페에서 반드시 음료 한 잔을 사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1인당 하나씩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명월국민학교,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명소인데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요, 옛날 국민학교 때 추억도 생각해보시고 또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힐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